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표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예전에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자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맥북도 바꾸게 됐고, 그런 김에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맥북을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대중적으로 맥북이 많고, 맥북이나 노트북 사용하실 때 이렇게 손 올려놨는데 약간 전기가 흐르는 찌릿찌릿한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이런 걸 보고 이 전자제품에 흐르고 있는 누전이라고 하고, 솔직히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감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감전은 막몸막 불타고 막 그런 느낌이니까, 어쨌든 이것도 감전의 일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계에 흐르는, 어쨌든 전자제품은 당연히 코드를 꼽고 전기가 흐를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감전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별로 안 느껴지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와 진짜 싫다, 그래서 나는 뭐 키보드 연결해서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접지입니다. 여러분, 220V 콘센트 보시면, 뭐 멀티탭을 보시거나 콘센트를 보시면 이렇게 은색 부분 같은 게 보시고요, 금색일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접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땅으로 이 전류를 흘러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접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요거랑 맞닿는 그런 콘센트를 사용을 한다면 이런 누전이나 혹은 감전의 영향을 최소화로 받게 되는데요. 자, 요게 이제 우리 맥북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덕헤드입니다. 요렇게 빼볼게요. 야. 자, 보시면은 요렇게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접지 되는 부분이랑은 전혀 관계성이 없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두들 플러그라고 하는 접지형 플러그입니다.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두들 플러그, 요거는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덕헤드입니다. 딱 봐도 차이가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접지가 될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존에 있던 덕헤드를 제거를 하고, 충전기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접지를 할수 있도록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것 말고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뭐 팜레스트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연장선 형식의 케이블을 붙인다든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영상을 급하게 만드는 이유가, 나온 지 사실 좀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맥세이프라고 이제 옛날 고격 충전기 나올 때부터 나왔었는데 인터넷 찾으니까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몇 가지 리셀러 매장을 갔는데, 이제 뭐 강남의 프리즈비 같은 경우는 재입고 계획이 지금 없고, 윌리스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랑 핑크색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게 언제 다시 재입고 될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누전이나 접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 좀 완전히 완판되기 전에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추후 영상에서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두들 플러그, 간단하게 누전 그리고 감전을 해결할 수 있는 접지형 플러그, 두들 플러그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